최근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 특검법.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아무리 대통령 당선됐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뻔한 죄가 드러났는데 그걸 그렇죠. 묻고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발의를 하셨는데 네. 오늘 특히 김정숙 여사의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격이 예. 심해지고 맞아요. 민주당이 오늘 강하게 나갔더라고요. 김건희 씨도 털고 가자. 이렇게 특검법 발의가 제대로 잘 된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이 특검법 발의의 주요 내용이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특검법 발의할 때 기존의 특검법들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다른 것들을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는데 하나는 수사 대상, 또 하나는 신속성 두 가지를 지금 염두에 했습니다. 네. 수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장동과 관련된 것만 특검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을 하는 게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을 그러니까요. 경우에 신뢰가 없을 경우에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에 네네.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과 장모 사건은 예. 검찰이 수사 못한다. 그렇죠. 예. 이미 후보 시절에도 수사를 못했는데 당선자 됐으면 더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특검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 당선자의 허위사실 공표도 같이 넣습니다. 그건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그럼요. 진짜로 취임하기 전에 기소만 하면. 기소되면. 네.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죠. 현재 그럴 것 같아요. 뭐 슬픕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선거 기간에 조금이라도 뭐 하면 기소해갖고 네, 다 날라가죠. 다 날라가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도 이걸 우리가 놔둘 수는 없고 그렇죠. 또 진실은 확인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그 진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책임도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특검 출범 시기와 관련된 건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설특검법을 기존에 발의를 했는데 네네. 상설특검으로 가면 이 특검이 출범이 너무 늦어질 거예요. 예예. 왜냐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여야가 추천위원을 두 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공수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야당이 그 추천위원 두 명을 추천 안 하면 끌어버리면 네, 네. 또 이게 출범도 못하고 특검 임명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이 될 거라 네. 그래서 상설특검이 아니라 개별특검법으로 가면서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냥 특검 한 명 추천하고 네. 야당에서 그냥 한 명 추천하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뽑고 그렇죠. 그 이수진 의원안이 지금 말씀하신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네. 것이고 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네. 네. 제가 만든 법에는 네. 법무부가 두 명, 네. 법원이 두 명 해서 네. 총 네 명이 추천되면 그 중에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 아, 야당이 한 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추천 안 하면. 추천 안 하면 추천권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포기안으로 간주 규정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김용민 의원님 안도 괜찮은데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며칠 더 걸리죠. 한 2, 3일 정도 더 그렇죠. 걸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국힘에서 처음 내놨던 안은 대한변협에서 네 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여야 한 명씩 추천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랑 좀 비슷한데 거기 날짜 제한 같은 게 없어요. 아, 예, 저는 그래서 예, 일수 제한을 다 넣어놨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여야가 각자 추천하는 한 명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예. 처음 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 예. 차원에서 저는 한 단계를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 저쪽에서는 대장동 네.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부장 비리 특검까지 네. 다 넣었잖아요. 네. 조금 수사 범위에 대해서 절대 합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단독 처리 가능하죠. 네. 단독 처리 가능한데 의지의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의 의지의 문제이고 총의가 모아져야 되는 게 문제이죠.